여기가 어디지? 이곳은 마치 꿈에 그리던 것을 본 것만 같아. 어? 사역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진짜. 제가 영광이죠. 아, 진짜 이게 강바오 사역사님을 제가 만나게 될 줄은. 땡! 어, 괜찮습니다. 이거 애드립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이곳은 마치 나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곳인 것만 같아. 내가 꿈에서 그리던 것을 오늘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어? 안녕하세요. 어? 할아버지! 와,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진짜 사육사님. 저는 판다 사육사, 네. 푸바 할부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아, 뭐 네. 저를 익히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중국에 가서 판다를 아이바오 러바오를 데리고 와서 네네. 여기에서 국내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판다를 성공한 뉴스로 봤어요. 아 그래요? 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가능하구나 싶었고 푸바오가 이제 1년 뒤면은 또 다시 돌아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아직은 협의된 건 없지만 일단은 뭐 1년 안에 돌아갈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볼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와서 좀 한 번이라도 더 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푸바오의 첫 만남은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일단 워낙에 기다렸고 예전에 94년도부터 판다랑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의 기다림부터 해가지고 푸바오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푸바오라는 아이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서 네. 제가 기대했어요. 왜냐면 우리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푸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우 씨를 기대해 봅니다. 아, 진짜 제가 사실 푸바오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를 그렇게 잘 알아보셨군요. 네, 진짜 모를 수가 없어요. 영광입니다. 사실. 우연히 그냥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너무 귀여워서 그때 이제 푸바오의 매력에 듬뿍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까도 까도 계속 매력이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푸바오에 관해서 뭔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푸바오를 위해서 뭔가를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사육사 체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아무나 해볼 수 없는 거지만 어떤 그래서 푸바오가 평소에 먹던 것도 있지만 약간 오늘 정우 씨가 왔으니까 네. 특별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팅을 이렇게 정우 씨가 해주시고 푸바오가 먹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푸바오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와, 나는 오늘 팬더 학교에 입문했다.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 주토피아에 가입하세요. 너무 귀여운데? 이야. 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드디어 판다를 보러 갑니다. 무려 판다 푸바오를 보려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판다 오늘 판다와 재미난 시간을 한번. 땀나니까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땀이 나면. 네. 오늘 시계를 멋진 걸 차고 오셨네. 푸바오 시계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 하나만 잠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열려 있으면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먹이를 나눠서 들고 들어가자고요. 요게 이제 종류가 세 가지인데. 네. 요게 이제 특식이에요, 특식. 특식. 정우 씨가 오셔서 네. 준비한 특식. 여기까지. 다 된, 뭔가 다르죠? 네. 색깔이 다른가요? 색깔이 다르고 요거 이제 막 태어난 새순. 그래서 이제 맛있을 때라서 지금 이게 이제 거의 없어지고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우리 정우 씨 왔으니까 오늘 특별히 푸바오에게 선물로. 아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자, 그리고 요거는 푸바오에게 줄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당근도 먹나요? 당근 먹는 거 보셨죠? 영상에서. 저는 대나무밖에 못 봐가지고. 자, 요건 제가 들고. 자,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네네네. 와, 푸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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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내 사랑 푸바오. 네, 대나무 숲길이 좀 특이하죠? 네. 됐습니다. 일단 여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같이 놓으시고.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갈 건데. 아, 이런 냄새구나. 저는 강바오 사역사님을 만나면 그 말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아, 이게 할아버지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강바오 할아버님. 또는 이제 프린세스. 푸공주. 네. 와. 여기로 들어가서 저 네. 위에다가 세팅을 할 거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 에이짜. 와. 이렇게 놓으시면 해갖고. 네. 자, 이걸 정우씨에다 딱 세워주세요. 네. 가운데다 여기다가. 여기다 세우면 되나요? 네네네. 아이고. 같은 대나무, 다 똑같은 대나무. 근데 네. 다르죠? 색깔이 얘가 다르네요. 처음에 이 대나무가 이렇게 줄기 이렇게 네. 줄기가 자라는 애고, 네네네. 얘는 잎에서 이렇게 나는 거. 아.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새로 봄이 되면 죽순이 올라오는데, 네. 이 나무의 죽순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고. 아. 근데 얘들이 좋아하는 건 한여름에는 원래 이걸 제일 좋아하고 죽순을.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줄기를 좋아해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맛이 달라져요, 맛이. 아마 오면, 뭐부터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아, 요거 아닌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당근부터 먹을 겁니다. 아, 당근부터 먹어요? 네. 아마 요거는 이유가 있나요? 당근이 지금 시원하고 단맛이 조금 강해요. 그러면 정우 씨는 죽순, 저는 당근. 네. 무엇을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쭉. 뭔가 발톱 자국 같은 게 있죠? 네, 네, 네. 판다들이 올라갈 때 이게 발톱 자국이 남는. 발톱이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톱을 타고 푸바오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를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영상에서 보니까. 여기 지금 다 푸바오 발톱 자국이에요. 몇 킬로 정도 나가죠? 보통? 지금 100킬로. 100킬로? 네, 근데 판다들은 왜 나무에 올라가야 되냐면 네. 이제 안전지대 여기가. 천적으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피할 수 있는 곳. 안전지대. 안전지대. 네, 그래서 나무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7개월 정도가 되면 나무 타기 신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무게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까지 올라가죠. 저 얇은 가지에도 올라가요? 네. 저기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걸 5개월 때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떨어지지. 안 떨어지게끔? 네. 근데 그 기술을 익혀야 판다로서 판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응. 아, 그걸 판생이라 하나요? 그렇죠. 우리는 판다 인생. 판다는 인생. 판생. 그쵸, 그쵸. 판생. 네. 아, 알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약간 진짜 체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대나무가 얘들도 네. 판다들이 먹는 대나무긴 해요. 여기서 나는 죽순을 가장 좋아하죠, 죽순. 죽순. 죽순이 3월달에, 이게 이제 올해 태어나서 자란 죽순인데, 사자 성어 중에 정호 씨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후 죽순. 오, 들어봤죠? 네네. 비 온 뒤에 죽순이 자라는 듯 자란다. 네. 얘들이 하루에 보통 80cm에서 한 100cm? 1m 하루에. 쭉 자라요. 비 온 다음에. 그래서 우후 죽순이라는 말이 비 온 다음에 죽순이 자라듯 자란다. 네네네. 엄청 빨리 자라요.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어렸을 때 약 한 5개월에서 7개월? 이 정도인데, 그때 이제 푸바오가 많이 놀아달라고 떼를 쓰면서 붙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이럴 때거든요. 아마 그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예쁘죠. 네, 푸바오가 들으면 서운해하니까. 와, 침 흘린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꼈어, 꼈어, 지금. 근데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진짜. 뭐해, 뭐해. 아니, 힘겨워 하는데.
당근부터 먹네요, 진짜. 당근. 당근이죠. 아, 귀여워. 먹는 모습이 되게 편안해 보이죠? 네. 이게 희한하게 아빠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누워서 먹는 게 없는데 아빠가 누워서 먹는 걸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먹어요. 이야, 네. 이 자세가 편한 거예요? 저렇게 먹는 게? 원래 판다들은 이렇게 등을 기대고 먹는 습성이 있어요. 항상 등을 기대고 먹는데 특히 얘는 등만 기대는 게 아니라 눕듯이 먹는 거. 눕방을 많이 해요, 눕방. 눕방을 많이 해요? 먹방, 눕방. 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대나무. 네, 아마 이제 죽순 먹을 거고 그날은 대나무 줄기 먹을 거고. 줄기 먹고. 네. 이 자세를 보면 부러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나도 저렇게 소파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시원한 데서 네.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판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네.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을 사용한다는 거. 당근을 지금 손으로 잡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손에. 이게 곰들은 손가락이 다섯 개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여기에 뼈가 하나 발달이 돼서 네. 이걸 엄지 손가락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후바오, 아, 일어나서 먹어야지. 너무 그러잖아. 이파리부터 먹을 거야. 할아버지는 죽순부터 먹는다 했는데. 이파리부터? 네. 이제 죽순에서 나는 이파리. 지금 죽순 끝에 이파리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고기. 고기에 이제 죽순 맛이 좀 나니까. 이게 자연 번식에 성공한 사례가 이제 많이 적죠? 일단 중국이나 해외 사례들은 몇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일단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국내 최초네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네. 진짜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체격은 거의 어른 체격이 됐는데, 네. 아직은 애기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우, 푸바오 맛있어, 맛있어. 푸바오, 맛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나요? 네. 목소리를 알아요. 지금 시기는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안 되는 시기예요. 이 친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외관상으로 알 수가 없죠. 네.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만 3살. 만 3살 때? 지금 이제 3살이 안 됐는데 만 3살 정도가 되면 이제 조금 신체적으로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후바 오늘 많이 이쁜데? 아, 많이 이뻐. 슈퍼스타네요, 슈퍼스타.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네. 마음이... 그래서 이제 푸바오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푸바오멍. 푸멍이네요, 푸멍. 여기 오셔서 푸멍을 거의 막 4시간, 5시간씩 계속 푸바오만 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진다. 심리적으로 우울했었는데 힐링이 됐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음이 되게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사람들 같으면 저 정도면 삼킬 수가 없어요. 목이 90도로 꺾여 있으니까. 네. 근데 쟤는 그렇게 꺾여서도 막 잘 먹죠. 정말 대단한 아이들.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네. 이게 판다가 중국어로 따슝마오인데 큰 곰 고양이. 큰 곰 고양이. 네, 그런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을 가졌다. 아, 그만큼 유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 이렇게 잘 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선생님 오늘 정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푸바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네요, 정말. 우리 푸바오가 인기가 많이 올랐는데 네. 우리 정우 씨가 오늘 찾아와 줘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우리 푸바오도 아마 네. 즐거울 거예요.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정우 씨가 이렇게 판다를 좋아한다고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그게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대나무 하나를 고르는데도 보통은 그냥 관심이 별로 없는데 대나무 종류라든가 또 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왜 판다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많이 놀랬죠. 정말로 푸바오를 좋아하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푸바오랑 저랑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푸바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자. 푸바오 다음에 또 만나. 아이 무슨 소릴까? 귀여워. 지금 이 장면. 지금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자고 있는데 저렇게 자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어요. 네, 오늘 강바오 사육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판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새로운 사실도 되게 많이 알았고 좀 재밌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100점 만점에 100점까지밖에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네, 120점. 이 친구가 얘는 엄청 무거운 애인데 이 친구가 러바오 맞죠? 푸바오입니다. 푸바오요? 아이바오, 아이바오. 아이바오, 엄마. 어머니. 네, 오늘 제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강바오님과 우리 푸바오를 봤는데요.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정우 씨가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알았고 네. 특히 우리 푸바오를 그렇게 좋아해 줘서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우 씨가 이렇게 먹이 준비해서 푸바오에게 직접 네. 세팅하고 푸바오가 먹는 모습을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이 푸바오에게도 아마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바오도 저를 기억하겠죠?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할게요. 아, 선생님의 열정에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았고 진심으로 이렇게 푸바오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키울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사파리 스페셜 투어 출발! 오! 금강! 우와, 잠깐만 이거 찍어야 돼. 금강.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우와. 사대. 아, 맞다. 내가 동물농장에서 본 게 사자들이었던 것 같아. 서열이, 서열인 것 같아. 아, 진짜 대박이야, 지금. 진짜 그거 같아. 영화에서 본 것 같아. 회장님, 여기서 봐서 귀엽지. 밖에서 보면 진짜. 얘는 뭐야? 대걸음을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얘는 뭐 하는 거야? 우리 가드 형들. 우리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 씨, 든든하다.